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국어의 성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중국어에는 네 개의 성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말이나 약간의 성조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중국어의 성조를 배우기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하고 있죠? 한국어는 어떠냐 하면 한국어 음절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해보십시오.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그 말을 잘 해보시면 나는 할 때 나는 니은과 아로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니은이 높고 아가 낮습니다. 나 이렇게 발음하지.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러한 한국어는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나, 는 해서 눈도 니은보다 니은이 으보다 높고 으가 니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는 이렇게 됩니다. 는을 일정한 높이로 유지하면 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한국어가 없죠. 학교를 잘 보시면 히읗보다 아가 낫고 아보다 기역이 낫습니다. 학, 교도 마찬가지 기역보다 요가 낫습니다. 그래서 학, 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 학교 이렇게 됩니다. 학교 이러한 한국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보시면 예 이렇게 돼요. 예 그렇게 되지. 예. 그러한 성조가 없습니다. 예 실제 중국어의 사성과 유사합니다. 간다를 보시면 기역보다 아가 낫고 아보다 니은이 낫습니다. 해보십시오. 간. 간. 다도 기역보다 아가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됩니다. 만일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 는은 일성의 성조가 유지됩니다. 해보십시오.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초성이 중성보다 높고 중성은 종성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중국어로 보면 거의 사성과 유사한 성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한국어의 어조를 떠나서 중국어의 사성을 공부합니다. 중국의 사성은 중국은 우선 1, 2, 3, 4, 5조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도, 레, 미, 파, 솔 이러한 식으로도 가정합니다. 일성을 보시겠습니다. 일성은 5도, 솔이 유지되는 음조입니다. 자, 해봅시다. 칭다. 칭다. 가벼운 것이란 뜻입니다. 칭다. 칭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리 이거를 한국 사람이 훈련을 해도 이렇게 됩니다. 칭다. 이렇게 돼요. 칭다. 왜? 왜 그런 현상이 나느냐 하면 나는 학교에 간다는 현상입니다. 칭 나가다가 칭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성을 잘 유지하려면 솔음에서 약간 갈수록 높여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해봅시다. 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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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인들은 칭 약간 높여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칭이라고 하는 일정한 음조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음조를 유지하려고 하면 한국인들은 칭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끝이 떨어져요. 중국의 일성은 5도에서 일정한 높이를 끝까지 유지해 줍니다. 해봅시다. 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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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경성인데 경성의 위치를 함께 배우기 위해서 경성을 썼습니다. 다시 합시다. 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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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칭다. 칭다. 잘 들어보시면 칭다 했어요. 칭 응이 NG가 일정한 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강세도 줘지고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성이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성하고 이건 전혀 다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에 힘을 주십시오. 해봅시다. 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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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끝에 힘을 줘야 하냐면 힘을 안 주고 그냥 가르치면 나, 는, 하, 교에 간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칭다 이렇게 돼요. 끝에 힘을 주면 칭다. 칭다 해서 일정한 음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해봅시다. 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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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지금 뭐가 틀렸죠? NG가 길었어요. 칭다 했어요. 아니고
칭더. 칭더. 그래야 됩니다. 좋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칭더. 네. 칭더. 치 발음이 파일이 덜 됐습니다. 칭더. 칭더. 엔지가 너무 길었어요. 칭더. 그렇게 발음했죠? 칭더. 모음은 아이가 모음이니까 칭더. 이렇게 해줘야죠. 다시 해보십시오. 칭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칭더. 네. 칭더. 해봅시다. 칭더. 좋아요. 그럼. 칭더. 네. 칭더. 더 할 때 더 하지 말고 어는 어니까 어. 더. 어. 어. 예. 칭더. 칭더. 네. 입을 벌려줘야 됩니다. 칭더. 네. 너를 좀 살짝 하세요. 살짝 하세요. 칭더. 칭더.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칭더. 오케이. 칭더. 치가 파일이 덜 됐어요. 찡처럼 들렸어요. 칭더. 칭더. 아니에요. 지금 치 할 때 치. 치. 강하게 치. 치. 너 혀를 댔다가 뗍니다. 떼면서 공기를 강하게 내쏟아야 돼요. 칭더. 칭더. 저 끝이 아랫니 뒤에 와 있나요? 네. 치 와 있나요? 그 혀를 약간 밀면 혀 앞부분이 입천장에 닿겠죠? 거기서 파열을 시킵니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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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어요. 지금 됐어요. 치. 치. 네, 됐습니다. 칭다. 칭다. 오케이, 그러셔야 됩니다. 아까하고 뭐가 달라요, 혀끝이? 아까는 혀끝이 자꾸 올라가지 않았나요? 예, 예. 아랫니 뒤에 두세요. 이것이 일성입니다. 다음 이성 보시겠습니다. 이성은 어려운 글자를 선택했습니다. 해보세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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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난. 난. 너를 넣어서 발음해 주시겠습니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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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발음은 상당히 어려운 발음입니다. 이성은 우선 2도에서부터 5도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N으로 시작해서 N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이성은 빨리 높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해봅시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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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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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뭐냐면 끝나는 발음 N도 올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난 아니고 난 해보세요. 난. 난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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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안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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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건 어디까지 올라가면 뒤에 목줄기가 쓱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한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난다. 난다.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속도가 빠르고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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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십시오. 난다. 지금 난다라고 그랬어요. 아. 아. 난다. 난다. 예. 난 해보세요. 난. 예,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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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길어야죠. 난. 난. 네. 아가 모음이니까 나가 길어야죠. 난다. 난다. 네. 은이 난, 더 올라가 보세요. 난다. 난다. 그렇죠. 더 올라가 보세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난다. 난다. 예. 더 올라가 보세요. 난다. 난다. 됐습니다. 그쯤 올라가야 돼요. 해봅시다. 난다. 난다. 좋습니다. 그 다음. 난다. 난 할 때까지 올라가는데 은은 안 올라갔어요. 난다. 난다. 목줄기가 슬쩍 당길 때까지 올라가야 돼요. 해보세요. 난다. 난다. 난, 나까지 올라갔어요. 은은 안 올라갔어요.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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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에 이, 얘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잘 올라갔어요. 해봅시다. 나. 해보세요. 나. 나. 그걸 합칩니다. 난다. 난다. 네. 난, 해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지금 이 부분을 따라서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되니까. 나까지 잘 됐어요. 은을 연습합니다. 뒤에 올라가면,
더 올라가세요. 예, 됐어요. 붙입니다. 난. 예, 난. 난. 됐어요. 난. 난. 예, 난다. 난다.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난다. 난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 난다. 난다. 예, 좋습니다. 지금 충분히 올라가셨어요. 목줄기가 슬쩍 당길 때까지 올라간 셈입니다. 해보세요. 난다. 다시 한 번. 난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난다. 예, 아주 좋습니다. 휘호할 때 그렇게 올라가면 중국인들이 아주 명확하게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다음. 난다. 예, 다시 한 번. 난다. 알을 좀 길게 합시다. 난다. 난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난다.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난다. 난다. 이성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줄기에 어떠한 자극이 올 때까지 올라가 줘야 됩니다. 너무 과장되게 가르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정확합니다. 그다음 삼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삼성 하오 해보십시오. 하오 하오 아오 아오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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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갑시다. 하오 하오 하오라고 했어요.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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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개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거 할때 습관이 되니까 자 해보세요. 하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하오 하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하오 하오 네 하오 하오 오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 삼성에서 내려가는 부분은 주요 모음이 내려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오에서는 아가 가장 입이 많이 벌어지는 의미니까 아가 내려간다. 하오 해보세요. 하오 네 하오 네. 아가 소리가 나와야 돼요. 공기를 내뿜으세요. 아 해보세요. 아 아 아 공기를 푹푹 내뿜으세요. 아 아 하오 하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더 내려가 보세요. 하오 하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더 내려가 보세요. 하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오 하 해봅시다. 하 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해보세요. 아 하면 성대 소리가 성대가 끓는 소리가 바로 들립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다음 하오 네 다시 하오 좋습니다. 하오 네 다시 하오 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오. 네.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하나가 또 삼성입니다. 뭐냐면 내려갈 때 대개 이 정도 내려가요. 하오. 하오. 아닙니다. 내려가는 이 점은 성대가 끓는 점입니다. 성대가 끓는 소리를 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 하면 하. 하면 성대가 끓는 소리가 납니다. 거기까지 내려가 봅시다. 자, 해 보세요. 하 입을 벌려 아가 납니다. 하 하 더 내려가 보십시오. 하 허우라고 하지 말고 하오 하오 네 더 내려가 보십시오. 하오 예 지금 성대까지 거의 갔습니다. 성대 중국어는 성대로 하는 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성대 기준 대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대가 끓는 소리를 내도록 해 보십시오. 각자 연습합시다. 하. 이렇게 성대가 끊는 소리를 내보십시오. 하. 네, 그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재채기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성대가 끊는 소리가 나면 재채기를 해야 정상입니다. 자, 자, 해봅시다. 하오. 해보세요. 하오. 네, 고개는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고개를 내려가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절대 나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야 성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하오 하오 네 조금 전에 내려갔었어요. 다시 해봅시다. 하오 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하 끓는 소리 나죠. 이게 성대가 끓는 소리. 거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해보세요. 하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하오 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하오 네 조금 전에 닿았어요. 성대에 닿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해봅시다. 하오. 하오. 네. 그다음.
아, 지금 그러면 안 돼. 하오 하면 안 돼. 하오. 오 해보세요. 오. 하오. 하오. 오 아니고 오. 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오.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돼요. 해보세요. 하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하오. 네. 지금 공기가 안 나오니까 하 하는 게 낫어요. 자, 배에 힘을 주고 공기를 계속 뿜어내야 됩니다. 하오. 하오. 네. 지금 거의 성대에 닿았어요. 이제 공기를, 폐에 있는 공기를 끌어내야 됩니다. 다 써야 돼요. 이게 공기를 안 끌어내면 이런 현상이 납니다. 하오. 이런 소리가 납니다. 하오. 왜 이 현상이 나냐면 여기는 공기만 쓰니까 그런 것입니다. 배에 힘을 딱 주시고 발음이 끝날 때까지 배를 밀어 넣습니다. 하. 하오. 오. 네, 됐습니다. 지금 끝에 오 왜 이렇게 되냐면 공기가 적으니까 갑자기 올라가죠. 공기를 뿜어내면 하. 하오. 이렇게 하오. 됐습니다. 오 하지만 오. 오. 그렇죠. 공기를 쏟아내면 그렇게 됩니다. 해봅시다. 하오. 네, 다시 하 할 때 혀를 아래에 꺼내죠. 하오. 하오. 좋습니다. 하오. 예, 다시 한번 하오. 네, 오를 굳이 일부러 우를 낼 건 없어요. 하오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삼성은 아래에 내려가는 부분이 길게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오 하지 마세요. 후가 때 이제 그렇게 날 수가 있지만 연습할 때는 하오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여기서는 뉘더 이걸 가지고 연습합니다. 선생님 한번 해주십시오. 뉘더. 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뉘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성대까지 내려가줘야 정상입니다. 같이 합시다. 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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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성 위치가 이걸 끝까지 내려가면 경성 위치는 외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잡힙니다. 아시겠습니까? 해봅시다. 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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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겠습니다. 뉘더. 자, 보세요. 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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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뉘더. 뉘더. 좋습니다. 저를 보시고 뉘더. 뉘더. 네, 그렇게 끓는 소리가 나면 됩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내려가는 데 신경 쓰십시오. 그다음 뉘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뉘더. 뉘 아니고 뉘더. 뉘는 입 모양이 변하면 안 되죠. 뉘더. 뉘더. 입술 모양이 변하고 있습니다. 뉘더. 뉘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뉘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뉘더. 예, 뉘 하고 과감하게 떠는 올리세요. 뉘더. 뉘더. 예, 좋습니다. 뉘더. 네,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뉘더. 예. 뉘더. 네, 한 번 더 뉘더. 네, 됐습니다. 여러분이 신경 쓸 때는 이것이 성대까지 내려가는가 거기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다음 사성을 연습하겠습니다. 쫑다. 쫑다. 같이 하자. 쫑다. 쫑다. 무거운 쫑다. 쫑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쫑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쫑다. 네. 쫑다. 쫑다. 사성은 5도에서부터 1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온 점은 어디냐면 성대까지 내려옵니다. 해봅시다. 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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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을 약간 높은 데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평소에 내가 한국어를 할 때보다 좀 더 높은 데에서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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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 쫑. 끝난 음은 성대 바로 위입니다. 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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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를 다 내쏟으면 성대에 닿을 것입니다. 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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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다. 쫑다. 지금 쫑다 했거든요. 쫑다. 쫑다. 지금 쫑다 했어요. 쫑다. 쫑다. 그래야 됩니다. 굉장히 높은 데 시작한 것 같죠? 그래도 나는 불만이에요. 좀 더 높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해보세요. 쫑다. 쫑다.
쫑더라고 했어요. 인지가 너무 길었어요. 쫑더. 쫑더. 예, 다시 해보십시오. 쫑더. 지금 더가 이상했어요. 저 이랬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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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더. 쫑더. 네. 쫑더. 다시 한 번. 쫑더. 좀 쫑 시작을 높이 잡으세요. 쫑더. 쫑더. 좋습니다. 쫑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쫑더.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쫑더. 좋습니다. 쫑더. 네. 쫑더. 네, 좋습니다. 이것이 사성입니다. 사성 말고 경성이 있습니다. 경성은 지금 여러분이 하신 너 위치가 전부 경성입니다. 문제는 경성이 두 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경성은 위에 앞에 나오는 성조에 따라 결정이 되고 두 번째 경성은 앞에 나온 경성보다 약간 낮으면 됩니다. 외울 필요가 없이 연습으로 됩니다. 안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听出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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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拿上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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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跑进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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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放下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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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를 보시면 칭은 일성이고 출라인은 모두 경성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경성보다 다음 경성이 약간 낮으면 됩니다. 같이 연습합시다. 칭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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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상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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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더. 난더. 나상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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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跑进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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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放下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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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放下来. 네, 이건 뭘 말해주냐면 경성이 두 개 나오면 뒤에 나오는 경성은 앞에 나오는 경성보다 약간 떨어지게 발음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성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